이달 초 은행권이 출시한 10% 언저리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이돌 대출이 비교적 순조로운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9개 시중은행에서 출시 후 2주 만에 324억 원이 나간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오늘 현장 점검에 나선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현재 5천억 원 한도의 사이돌 대출 공급 규모 확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한나 기자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 이용이 어려웠던 서민들이 제2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이돌 대출. 신용도 4에서 7등급자를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연 5에서 10%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일 출시 후 어제까지 9개 은행에서 총 3,163건, 323억 8천억 원의 사이돌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하루 평균 264건, 27억 원 수준으로 사이돌 대출이 공급돼 비교적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평가했습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오늘 NH농협은행 광화문 지점을 방문해 창구 직원과 실제 대출자와 면담을 통해 사이돌 대출 운용 상황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6%에서 한9% 이 사이에 이런 상품들을 은행에서 출시를 하게 되니까 금리감을 더할 수 있어서 굉장히 고객들한테 크게 환영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출자 상담 사례를 보면 제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 신용대출을 쓰고 있다가 사이돌 대출로 갈아타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는 수혜층이 많았습니다. 가스페달 사업자 김모 씨는 신용등급 4등급의 연소득이 1,900만 원인데 연 20%의 카드론 대출 1,600만 원을 사이돌 대출로 바꾸면서 이자 비용이 연 766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좀 비쌉니다. 네, 그렇죠. 아무리 싸야 10%고 15% 이상하게 사입돌 중금리 대출이 6%대니까 네, 거의 절반이 줄어든다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금융위는 사입돌 대출 운용 성과와 신용평가 모델 개선 추이를 지켜보며 현재 5천억 원 한도의 대출 공급 규모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9월 중 사이돌 대출이 4개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에서도 추가 출시되는 만큼 서민들의 중금리 대출 이용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